뭐 주는 거? 아니 아니 그 중화 펜 있잖아요. 중화 펜. 뭔 소리야? 중화 펜? 그 혼란해가지고. 모르세요? 혼란해. 요리하는 거 있거든요. 네, 일반 그냥 끓이는 짜장이기 때문에 중화 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달인의 노력으로 탄생한 볶지 않는 짜장 소스. 그때 끓이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아 피디님이 철저히 따라대는데 어떻게 해요? 또 불법 공개 그냥 스스로 된 것이죠. 아. SBS 생활에 다니는 제작진들이 어떻게 집요한가 모르겠어요. 자영업 대박 달인을 소개하기 위한 제작진의 집념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노하우와 비법으로 똘똘 뭉친 자영업 대박집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발에 땀나게 뛰어다닌 제작진. 맛있어요. 저도 금방 쪄가지고 네. 금방 파는데야. 네. 이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요. 소문 전해들은 제작진 경남 진주까지 내려갔건만 금일 휴업이 웬 말? 장날이 장날이라더니. 전국구 유명세 치르는 메뉴인만큼 작은 가게 내부가 꽉 찰 정도. 영업을 아침 오전 11시부터 한 3시, 4시 되면 거의 끝나요. 게다가 영업시간도 반나절에 불과하다고 하니 기다린 자에겐 복이 있나니 애타게 기다린 지 언 이틀째. 드디어 사장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진주에 이런 가게가 있다는 걸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는 게. 멋진 예상이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유자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친다는 사장님. 결국 제작진의 간곡한 부탁에도 끝끝내 촬영을 고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 천안에 위치한 작은 가게.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외국 가세요. 지글지글 익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 꼴깍 넘어가는 메뉴 있다는 소리에 한 걸음에 달려갔으나? 어머님이 사장님 아니세요? 나요, 직원이요.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일도 다반사. 한편 제작진의 애간장을 제대로 녹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라면계의 역사를 세울 쓸 독특한 라면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주방. 기다린 끝에 메뉴 등장했는데? 아니 이게 정녕 라면입니까? 얼핏 보기엔 쫄면 같은데요. 사장님 방송 출연자 해주세요. 어디서 보고 왔네? 뭐 어디서 보고 왔네? 막 자꾸 그러던 고라파 안해 복잡한 게 나. 친절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한 제작진 쓰린석 다 잡고 또 다른 대박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해원이 어디예요? 동해원. 예? 찾기조차 쉽지 않은 곳에 숨어 있는 이곳. 세월이 벤치를 들어왔는데요. 아, 저희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자영업 대박 달인을 찾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서울시 동작구의 한 김밥 가게. 고기 없이도 고기만 나는 획기적인 김밥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곳. 큼직큼직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요. 여전히 푸짐합니다. 이제 강남 쪽으로 차근차근 나가면 뭐 50줄, 100줄. 300줄. 폭발적인 인기로 엄청난 양의 김밥이 쉴 새 없이 배달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먹어봤을 때는 정말 그 고기 김밥 안에 내용물을 딱 봤더니 그게 고기가 아니고 유부였어요. 고기 만나는 김밥의 비밀은 놀랍게도 이 유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갔다 오세요? 졸려가지고 한숨 자고. 아 졸려가지고. 네. 김용 배달인이 이토록 피곤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미국에서 금방 왔다 갔는데. 미국에서 그냥... 금방 왔다 갔고 미국에서 이제 뜬 건가? 이거 김밥 먹으러 미국에서 뜬 건가요? 아니 세계 이거 보고. 왔대. 거짓말인 줄 알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로요? 유부 김밥을 맛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오기 때문이죠. 드디어 유부 김밥의 핵심 유부를 볶기 시작한 김용 배달인. 다른 직원들이 일을 할 때도 식사를 해도 오로지 유부 볶는 일에만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아까부터 볶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구슬땀 흘리며 맛있는 유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달인.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년 동안 적응을 못해서 이 근육을 안 풀어주니까 혀 이제 밤에 잠잘 때마다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가 안 통하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뭐 이런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루 일곱 붓을 볶아야 2천 개 까봐요. 하루 몇 개를 볶아야 한가. 그게 300인분이에요. 한 솥이. 자, 요거 손님한테 사주겠어요? 철저한 제작진 확실한 네.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인 손목에 만보개를 채웠습니다. 몇 번이 넘는 것 같아요? 1000번?
아, 1000번 넘겠죠, 아무리 그래도. 충분히 넘어가죠. 아니면 타는데. 손목에 만보기를 가...